예, 안녕하세요. 저 오미연인데요. 저 엄마가 급한 일이 생기셔서 뮤지컬 못 가신다고요.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병원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는 팩스로 좀 부탁드린다고요. 죄송하다는 얘기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죠. 왕치야. 엄마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김도환이야 뭐야 이 새끼야. 엄마야. 아저씨 너무 이쁘신가 봐요. 못 빼지 마세요. 솔직히 볼록볼록해요. 오빠. 여보세요. 어 수철이냐? 어 나다. 어, 예 아버지. 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장실 만나고 있는데 근데 너 우리 가게에서 그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왜 오뎅집 하나 알지? 바로 그 옆 건물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데 그 가게 집 주인이 갑자기 이민을 가게 생겼대. 아유 목숨 끝내주지 아주. 그 권리금이 몇 대지 아마? 아유 뭐 그렇다고 무슨 계약을 벌쳤다 해. 그래 아 그냥 너한테 그냥 전화 한 통 넣었어 그냥. 그래 수철이가 뭐래? 그냥 잘 알아봐라. 그저 내그 소리지 뭐. 아, 내가 보증을 산다 그러지. 장갑, 너나나나 우리 수철이한테 신용 잃은 적 있어 없어? 에이 그거고 이건 다르지. 그때는 그쪽에서 작심을 하고 덤볐으니까 당한 거지. 아 그때 셋도 못 받고 나온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우린 걔도 조금 건졌지. 아, 내가 손에 돈만 좀 쥐고 있어도 박 씨한테 이런 소리 안 해. 아, 내가 속이 언다고 뭐 돈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장가, 네가 소개비 일전 한 푼 안 받고 나섰다면 내 손에 장을 지어, 장을. 어, 형, 왜? 선글라스? 어, 고맙다. 어디 가? 어! 저 조간호사하고 우리 놀이공원 가기로 했거든. 그래? 아, 이제 좀 기분이 좀 나네. 야, 박수철. 너 이렇게 싱그럽고 화창한 봄날에서 뭐하냐? 그냥 혼자 있지 뭐. 어? 아니, 저 미연이하고 예나는? 미연이는 병원 휴일 근무하고 예나는 할아버지 따라 갈비 먹으러 갔어. 뭐? 너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있었던 거야? 궁상은 안 그래도 출출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는 참이었지. 인마 그게 궁상이지 뭐야 인마. 야 타. 어디? 어디긴 어디야 마이카지. 나 오늘 한턱 쓸게. 야 우리 데이트에 끼워줄게. 어? 사양할게. 자식이 빼기는. 야 괜찮아 타. 그래서 사양할래. 둘이 데이트하는데 내가 왜 껴. 아하 자식이 쑥스러워하기는. 야 우리 조건아서 남숙씨 마음 대빵 넓어. 어. 야 우리 서윤씨도 같이 가자 그러죠. 야 기왕이면 이렇게 된거 뭐 더블 데이트 어때 더블 데이트. 더블 데이트? 어. 아유,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비디오나 즐기고 있을 너 생각하니까 얘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얘. 내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아이 그러니까 너도 얼른 남자친구 하나 만들어. 그래서 같이 이럴 때 놀러 가면 얼마나 좋니? 어 온다. 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어 선생님 안경이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저 수철이가 마누라랑 애도 없이 집에 혼자서 이렇게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 그랬죠. 괜찮죠? 아니, 네, 뭐 저야. 아니, 난 안 간다니까 괜히. 거봐 임마, 괜찮다 그러잖아. 어? 저, 아, 소윤 씨도 같이 가시죠. 괜찮으시면. 아니, 얘는 오늘 바쁘다고요. 아니야, 언니 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바빠졌어. 저 얼른 준비하게 나올게요. 아, 아 예, 그래. 잠깐만. 예, 예, 그래.
야, 이렇게 해서 환상의 콤비가 또 결성되었구만. 훌륭하게도 그런 거 탑시다. 맞아. 아, 얘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놀이공원의 꽃이라고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 선생님. 야, 수철아, 탈래? 아, 좋소. 좋다. 저, 아, 소연 씨는요? 아, 이따 봐. 아저씨, 딴 데 가요. 예? 아, 선생님. 예? 이런 거 남녀가 같이 타면 누구든지 그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뭔데요? 아이씨, 모르시는구나. 방생님. 네? 제가요, 방생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하죠? 방생님도 저 사랑하죠? 뭐 저도 뭐 좀 그런다고나 할까. 어머, 저거 좀 봐요. 뭐요? 잡아요. 선생님, 물 또. 어, 안 물었어. 네, 현우 씨. 저 여기 병원 입구입니다. 네? 오늘 못 간다고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뮤지컬 시작할 때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미연 씨만 마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저하고 둘이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전 미연 씨하고 둘이서 같이 보고 싶은데요. 미연 씨는 어떠세요? 내려오실 때까지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현우 씨. 사줄게요. 싫어요. 아저씨 지난번 머리핀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죠? 지금은 김새서 싫어요. 수연 씨. 나도 자존심은 있다고요, 뭐. 미안해요. 지난번 머리핀 정말 미안해. 사과는 싫어요. 그냥 잊어버릴래요. 수연 씨. 난 소연 씨 마음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연 씨 자존심 상하게 할 거고 자꾸 사과만 하게 될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무리 그렇게 정해도 소용없어요. 네? 아저씨 마음
나한테 벌써 왔는데요? 맞죠? 그쵸? 어? 아저씨 얼굴 빨개지네? 그냥 한번 해본 소린데 아저씨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다. 아저씨 나 좋아하는 거 맞죠? 그쵸? 아저씨 나 정말 좋아하는 거 맞죠? 그쵸? 아니 그게... 아빠! 아저씨가 나 좋아한대요! 소윤씨 사람들이... 어? 아저씨 좋아하는 사람끼리 소윤씨가 뭐예요? 따라해봐요. 소연아 어서요. 빨리요. 소연아. 전 미연 씨하고 둘이서 같이 보고 싶은데요.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퇴근 안 하세요? 난 정신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